2부를 하는 그 이유가 뉴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을 더 우리가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생명은 여러분이 다 배우셨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 다르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은 생명이 아니다. 사실 조건적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 네. 왜 그래요? 왜 조건적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사랑을 줄 거다. 이거 사랑입니까? 이거는 알고 보면 그런 거는 사랑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뭐예요? 예, 이기심이야. 욕심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나는 사랑하겠고, 내가 불만스러우면 뭐예요? 미워하겠다. 사랑 못 해주겠다. 이거는 우리가 다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것은 이기심이요, 욕심이요, 상대방을 부려먹으려는 심보예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사랑처럼 상대방을, 즉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을 부려먹으려고 할까요? 예? 예. 그렇죠. 하나님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섬기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고 싶어 한다. 이런 하나님이라야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야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의 꺼진 유전자들을 켜서 우리를 치유해주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 신과 인간의 관계. 신과 인간의 관계를 생각할 때, 뭐, 거의 100% 모든 사람들이 다 누가 누구를 섬겨야 된다고 생각해. 인간이 신을 섬겨야 된다. 이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원초적으로 인간과 신의 관계를 저렇게 보는 거예요. 네. 저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신에게 있어서, 신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게? 이 인간의 생각을 고쳐주는 게 가장 어려워요.
이 인간의 생각을 어떻게 고쳐주는 게 어려워? 어떻게? 내가 너희를 섬긴다. 라고 이 관계를 거꾸로 설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목적입니다. 목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이 세상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렸어요. 어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어떤 하나님을 잊어버렸냐?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상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없어졌어요. 결국 그렇게 돼버렸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다 기억하고 하다가 점점 완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 자, 아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다들 무슨 신들을 믿고 있는데, 그 신들은 전부 다 이런 신이야, 이 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이 인간을 뭐예요? 섬기는 그런 하나님. 그게 진짜 하나님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죠. 양이 목자를 섬길 수 있습니까? 아니지. 누가 누구를 섬겨요? 목자가 양을 섬기는.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만이 나는 목자요, 너희는 뭐라? 양이라는 말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나는 신인데 너희를 뭐예요? 섬기는 신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양이 어떻게 나를 섬기겠느냐? 나는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너희를 창조했다. 그 하나님 창조했어요. 지구를 만드시고, 거기다가 모든 식물, 뭐 다 꽃도 만들고 다 해가지고 사람이 살기에 가장 아름답게 해놓고 드디어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해줘야 돼? 행복하게 살도록 어떻게 해? 섬겨줘야 돼. 인간의 세포 속에 생명을 보내서 유전자도 어떻게 조절해주고. 이 하나님은 뭐 섬길 일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 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만이 신이 누구를 섬겨요? 인간을 섬기는 하나님이다라고 탁 내어 보입니다. 이 내어 보인다는 말을 계시한다. 하나님이 내어 보이는 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그런다. 그 성경만이 이런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 자, 이런 하나님, 신이 인간을 섬기는 하나님을 아는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한 명도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도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그런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지구상에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많지가 않아요. 근데, 자, 근데,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서 한 사람이라도 좀 자기를 좋아해서 자기를 선택하는 그런 인간이 없을까 하고 부지런히 찾았어. 찾다가 드디어 한 사람이 눈에 띈 거야. 그 사람이 누구게? 예,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자기 평생 인간이 신을 섬기는 그런 신을 섬기고 있었어. 그런 신을 무슨 신이라고 불러? 우상이라고 그래요. 신 아닌 신을 신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아닌 신을 하나님 줄 알고 섬기는 게다 우상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 주기가 참 어려웠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얘 같으면 내가 즉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란 것을 가르쳐 주면 받아들이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네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들은 어떤 신들이요? 인간이 잘안 섬겨주면 어떻게 해? 소위 애군을 줍니다. 그것들은 누구들이요? 그게 이제 잡신들이야. 악령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인간을 섬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는데 부부 사이에 애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나는 무자 하오니 아들도 없다. 자, 그래서 여기 나가면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 뭇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할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건 할수 있다면 누구만 할수 있는 일이요? 하나님만 할수 있는 일이요. 네. 결국 이 말도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필요한 자손을
주겠다는 뭐예요? 주겠다는, 자, 우리, 이제, 이,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봅시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 하나님은 뭐 하는 하나님이에요? 아, 조건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내, 나를 잘 안 섬기면, 너는, 너는 혼날 거다. 너는 벌 받을 거다. 그래서 이런 신은 조건적 신이에요. 즉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은 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이 뭐 하면 인간이 섬겨요? 명령하면 그렇죠? 자. 하나님은 명령하고 인간은 섬겨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 때는? 조건적 하나님일 때는. 이런 하나님일 때는, 즉, 신이, 하나님이 인간을 섬길 때는, 인간한테 명령하겠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자 아브라함에게 제가 아들이 없다. 그럼 하나님이 아들 가지려니까 그러겠어요? 그럼 그렇게는 안 하죠. 하나님은 뭐 해요? 약속합니다. 그래, 네 자손이 무필처럼 되게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섬기는 인간을 섬기시는 하나님은 명령 안 합니다. 뭐예요? 약속합니다. 약속.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원 가서 항암 치료하고 뭐 다 해봐도 이게 답이 나오지 않고 그런데 자 인간의 기술과 능력으로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 기껏 병원에서 해주는 항암 치료는 받아봐야 그 암이 치유되는 게 아니라 그냥 수명만 몇 개월 혹은 1년 더 연장시켜줄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야. 치유라는 것은 없어. 인간은 할 수 없어.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를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치유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분이다. 응. 응. 네가 치유되고 싶으면 일단 나를 잘 섬겨봐. 그런 분은 아니다. 왜? 인간이 도움이 필요하면 조건을 걸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약속합니다. 네. 그런 하나.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지기 위해서는 자꾸 이 하나님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확실하게 뭐예요? 바꿔놔야 돼. 아시겠죠? 바꿔놔야 돼.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어린 아이가 물에 빠졌다. 그 빠진 물로부터 건져내야 된다. 구원이라는 것은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아이를 어떻게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구원에 하나님이 조건을 걸까? 어떤 부모가 그 아이가 떠내려는데 강가에 가가지고 네가 앞으로 엄마 말 잘 들은다 그러면 건져내 줄 거고
약속 안 하면 뭐예요? 그 우리 인간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모든 인간은 죽음의 강물에 빠져서 떠내려가고 있어. 그래서 얼마만큼 더 떠내려가면 폭포가 나와. 그러면 끝이야. 우리는 그런 처지에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가 폭포를 향하여 떠내려가고 있는 줄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더 급하게? 에? 우리는 떠내려가고 있는 줄도 몰라. 이 사망의 세상, 이 죄의 세상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그런 형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아, 이 세상 얼마나 좋냐, 이래 삼는다고. 오. 아, 요즘 고속도로도 잘 돼 있고, 아파트, 하고 이제 뭐, 난방도 잘 돼 있고, 얼마나 살기 좋냐, 이러고, 가는 거야. 떠내려가는 거야. 60년, 70년, 80년을 떠내려가다가 숨지면 그게 폭포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건져내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줄도 모르고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참, 저도 39살 때까지는 내가 잘 사는 줄 알았어. 잘 살았지. 벤츠 타고, 호화롭게, 뭐 마시고, 양주 마시고, 온갖 거 맛있는 거 다 먹고, 막 유전자 꺼가면서, 동맥경화 막, 콜레스테롤 막 먹고, 동맥 막혀가면서 혈압 올라가면서 유전자 꺼져가면서 왜 유전자 꺼져? 아 내가 투자해 놓은 주식이 폭락을 했어. 내가 부동산 투자를 했다 아파트를 샀는데 아 이거 집을 빌려줬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뭐요 집 사들어갔네. 유전자 꺼질 일 수두룩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나는 잘 사는 줄 알고 가는 게 사망의 강물에서 떠내려 가고 있다. 이 사람들을 지금 건져내야 돼. 그 건져내는 마음이 가장 간절하신 분이 누구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 인간의 소원이라기보다는 누구가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자 진짜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보내주시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 참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해? 신과 인간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요? 예,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조건하고 살리고 싶어. 무조건 여러분을 구원하고 싶을까? 일단 꺼내놓고 봐야 돼. 아시겠죠? 꺼내놓고.
일단 꺼내놓고, 꺼내놓으면 얘들이 무엇을 깨달아요? 와, 우리가 사망의 물결, 강물에 떠내려고 오셨구나. 와, 하나님이 안 꺼내줬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거를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 고맙지. 내가 너희들 안 꺼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예. 그때부터, 예, 우리는, 와, 하나님이 점점 더 좋아 보이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적 신은 명령하는 신이요. 이 무조건적 사랑의 신은 뭐 하는 신이요? 인간에게? 예? 약속합니다.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네 자손이 이와 하늘의 별 같으리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누구한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한테. 뭐, 무슨 조건이 있어요? 뭐,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1착으로 이제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일단 아브라함에게 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 부부 사이에 아들을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 그거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 몸에서 날자 즉 아들이 태어날 텐데 누구 몸에서 태어날 자?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래서 이 태어날 자는 누구요? 이삭이요. 이삭. 이삭인데 이 이삭이 태어나서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누구 몸에서 나온 자가? 네, 아브라함 네 몸에서 날 자. 자, 이렇게 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약속을 아브라함이 그 약속 여호와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뭐하니?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믿을 수 있어. 이렇게 탁 믿으니까 의로 여겨주셨다. 아, 의로 여겨주셨다. 아. 그래서 의로 여겨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 말을 믿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 맞다. 이제 이렇게 됐어. 믿음으로.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이제 아무리서 봐도 아기가 뭐예요? 안 생겨. 그러니까 자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람, 그 다음에 그 아내 이름은 사례가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안 태어나니까 그 사례 한 여종, 하갈. 하갈을, 뭐라 그래요? 한국식으로 하면 첩이야. 몸종을 첩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됐다고.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했는데,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맨들어야 안 되겠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뭘로 오해한 거예요? 명령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이런 식이다. 심지어 누구까지도? 아브라함까지도.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가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인간은 이제, 이게 아들이 안 생기니까 자꾸, 그래도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해내야지. 결국, 사고방식이, 예? 이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이 뭐를 가르쳐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예. 아니다. 네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섬기는 하나님이다. 내가 애기 만들어 준다 그랬잖아. 근데 너는 왜 뭐예요? 네가 만드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몸종을 들여보내가지고 응? 그래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 그래 놓고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냈어. 하나님 뭐 했는데? 하나님 시킨 일 하나도 없어. 하나님 뭐 했는데? 약속했는데. 그만큼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오직 단 한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을 진짜 만난 이 아브라함까지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 하나님과 인간이 있다면, 누가 누구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네? 누가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이 생명을 보내서 여러분 유전자한테 충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충성한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충성하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 이거야. 그러나 그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알고 있으면 이 하나님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 자, 그것부터 여러분이 180도로 탁 돌려서 알아야 돼, 생각을 해야 돼. 아시겠죠? 180도로. 자,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사례가 이제, 아들, 이제, 만들어 놨어. 근데 하나님이 더 와서 이제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년 이맘때 너희에게 아들이 있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래서 아브라함도 더 이상, 이제는 임신시킬 능력도 없을 만큼 늙어버렸고, 자.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 내가 내 약속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약속, 언약을 세우니 너는 이 세상에 많은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다. 열국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제 이후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이름까지 바꿔버렸어.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조차 일어나며 열왕이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자 계속 언약입니다.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자, 그래서 이제 쭉 계속 뭐요? 그래서 너는 언약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 지키는 것. 그럼 인간 보고 너도 약속을 지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거를 믿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했고, 왜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한 이 약속을 인간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 보고 약속을 너는 약속을 지키란 말, 너는 약속을 꼭 뭐요? 잊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믿어. 그래야 너와 나와의 관계가 유지가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는 무슨 관계를 맺고 있어요? 믿음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아브라함에,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내가 네 아내에게 복을 줘. 아내는 이제 90세가 돼서 복을 줘. 그로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자, 아브라함은 99세. 사례는 뭐예요? 경수는 끊어지고,
90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들들 낳아줘.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엎드려가지고 뭐 했게? 웃었어. 웃었어. 참, 저는 이 하나님 보면,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교인은 단 두 사람밖에 없어요. 아브라함하고 그 아내 사라하고. 그런데,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니까 믿어 안 믿어? 안 믿고 웃어. 네. 웃어요.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아니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리고 사라는 뭐요? 90세인데. 그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웃었지. 지구상에 교인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 교인 두 사람 다 하나님을 무시해. 참 하나님 따분한 하나님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야. 아시겠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그랬는데 다 믿어. 그래서, 그래서 웃었어요. 엎드려서. 이 엎드려 웃는다는 말이 참 심각한 말입니다, 사실. 자, 엎드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란 인간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한다는 말이요. 근데 이 몸은 경배하고 있는데 마음은 경배해야 하네. 그게 지금 현재 이 땅의 교회 모습입니다. 몸만 경배하고 있지. 그래서, 자, 이 아브람 부부 사이에 아들이 태어난다면은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실 수, 뭐요?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면 하나님은 해 주시는 분이다. 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도 인간 차원의 불가능을 뛰어넘지를 못하고 있는 차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인간 차원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버릇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인간의 불가능을 하나님은 반드시 초월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의 차원에서는 인간의 항암 치료는 이제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뻔뻔할 뻔짜야. 그러나 하나님 차원, 생명 치료가 남아 있다야. 우리는 그것을, 그것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합니다. 그 하갈 그 여자 종 해가지고 인간끼리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아들이 있어. 아시겠죠? 걔가 아마 여기에서
12살인가? 하여튼, 저는 그런 거 참, 아들 하나 만들었어. 그런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도 딱하다 싶어서 웃으면서, 나하고, 나는 100살이고, 우리 마누라는 90세니 생산 불가능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우리가 수를 써서 다 해놨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뭐 너무 그렇게 수고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다 뭐예요? 제가 다 조처를 취해 가지고 하나님이 수고 안 하셔도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게? 아니다. 네 안에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다 지어줘버려. 네. 아니라 너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너에게 불가능한 것을 내가 해야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지. 너희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면 내가 무슨 하나님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로 봐요. 그러니까 참, 교인 두 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제일 잘 믿는다는 남편 놈도 이 모양, 이 꼴이야. 예. 네. 아니다, 이거야. 내 안에 사라가 정령, 저는 이 말 좋아요. 정령.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 있어 없어? 네? 믿음 있어요 없어? 안 믿어. 믿겠다 켜놓고 안 믿어요. 제가 하나님 것 했으면 어떻게 할게? 야, 너 나 믿는다고 그랬잖아. 아, 이거 집어치자. 난 너 가지고는 뭐요? 앞으로 일 못하겠다. 아, 뭐 믿겠다 그래 놓고서는 또 뭐 어째? 아, 뭐 내가 너희 둘 사이에, 너희 부부 사이에 아들을 만들 수 없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뭐 잘 봐달라는 말은 하나님 그거 불가능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그러면 그래 그러면 집어치고 나는 다른 사람 한번 또 선택해 보겠다.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무슨 말을 해요? 정녕 아들이 있게 하겠다. 하나님 이미 약속했어. 근데 이 약속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이 약속을 다시 강조하는 걸 뭐라 그래요? 맹세하는 겁니다. 내가 말이야. 정녕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한테 해준 약속대로 내가 뭐요 지키겠다 이거야 정녕.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만큼 여러분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말이야. 정녕 사라가 아니야, 하갈이 아니고 네 아내 사라가 그 90세 된 아내 사라가 너도 100살이지만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진짜 하나입니다.
너희들 생각에는 완전히 불가능한 것을 해야 내가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까지 하나님은 이때까지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 두 사람 사이에 두 부부 사이에 아들이 생긴다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불가능한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란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들끼리 뭐 애를 낳을 수 있는 젊은 나이에는 이 일을 하시면 안 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예, 못할 때까지, 불가능할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결국 그 얘기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야, 우리가 만들었다 그러면 안 되잖아. 나중에, 아, 역시 우리가 잘한 것 같아. 그런 말이 절대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100% 누구가 약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다. 예.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의 구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100%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속해 있었던 안식일 교회에서는 십자가에서는 1차적으로 구원의 준비가 됐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누가 해야 된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네? 나중에 뭐 받아야 된다? 검증받아야 돼. 그러니까 조사받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상구는 자격 있어. 그러면 그러니까 나중에 이상구가 안식일 교인으로서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 간다면 이상구 하늘나라 가서 폼 잡을까 안 잡을까? 폼 잡죠. 야, 참 힘들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힘껏 노력해가지고 드디어 뭐예요? 조사 통과됐다. 와,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겠소? 폼생 폼사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늘나라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게 100% 하나님께서 다 해놓은 것이구나. 우리 하나님 뭐요? 정말 최고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사는 나라가 하늘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만약 이 아들이 태어나면 아담과 사라는 뭐요? 우리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우리가 만든 아들이 뭐요? 아니다라고 확. 확실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야. 야,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치유라는 이삭을 탄생시키기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예, 예. 자, 그래서 보세요.
내 아내 사례가 청년. 지금 90세가 된 네 아내. 너는 100살? 불가능해. 맞아.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그런데 너희 둘이가 너희 재주로는 만들 수 없는 아들을 내가 정령 준다. 나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라는 말은 웃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이라고 이삭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이제 그렇게 물으면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과 또 나중에 사라도 웃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라는 웃음이란 이름부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웃는 웃음, 사라가 웃은 웃음은 그것은 불신의 웃음이야. 네.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너무 가짜나. 그래서 웃은 거야. 그런데, 이 이삭의 이름에 나타난 웃음이란 뜻은 온 세상을 웃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서 아들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온 세상 죄인들이 이야 구원을 받아서 자 십자가로부터 자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해결이 된 모양이에요. 이제 누가 또 믿어줘야 돼? 예. 네. 사라가 믿어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장막에 있습니다. 그 텐트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령 내게로 돌아오리니. 자, 이 하나님이 정령 좋아하는 하나님이야. 꼭, 왜 자꾸 정령 그래요? 정령이란 말 꼭이란 말입니다. 왜 자꾸 꼭 정령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참 안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게 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정령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뭐예요? 속으로 웃고 참 하나님 참 따분한 하나님이요. 교인 둘이가 다 웃어. 안 믿어. 이르시되 내가 사라가 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주인도 남편도 늙었고 나도 늙었고 어떻게 우리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 불가능이다. 그래서 웃었다. 웃었는데 여기 재미있는 것은 어디로 웃었다고? 속으로 웃어. 사라는 지금 어디 있어요? 장막 안에, 텐트 안에. 그런데 사라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가 속으로 웃었어도 하나님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하나님 이제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사라가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 누가 알 거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이거야. 나 살아오는 거 안다. 봐. 너희에게 불가능한 거 나한테는 가능하지. 그러면서까지도 이 아들을 주겠다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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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나. 사라 마음까지도 다 뭐요? 다 알아. 그래놓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여호와냐?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못할 게 뭐가 있겠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 우리 현주 씨가 사라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네? 네? 자, 웃었어. 근데 하나님이 웃은 거 다 알아. 아, 그 왜 현주 니 왜 웃냐? 내 안 보여도 니 웃은 거 다 안다. 현주야, 그래도 네가 웃어도 나는 정녕 내년에 네가 아들을 가지도록 한다. 해준다. 그러면 현주 씨가 어떻게 거기서 텐트 안에 있다가? 응? 예? 그 사실, 그 감동적 아니에요. 웃었는데도 계속 아들 취소 안 해. 제 같았으면 취소. 제 같았으면 어떻게 했냐면은, 현주 일로 좀 나와봐. 너 웃었지? 아들 싫어?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럼 관둬. 응. 이랬을 텐데, 이 하나님은, 그런 꼴을 당하시고도 계속, 뭐예요? 약속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취소. 그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병을 낫게 해주시겠지. 라는 것을 안 믿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뭐요? 지키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그냥 한번 약속한 거를 어떻게 지키겠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아들을 취소하지 않고 주겠다고 하시면 그 사라는 장막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웃기는 웃었거든요. 제가 정말 부끄러운데 그래도 그래도 아들을 주시겠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게 정상 아니요? 그렇죠? 그럴 만큼 하나님은 사라에게 지금 또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어떻게 베풀면서 약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 약속.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이 지구상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분명히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이 세상 모든 죄인을 구원해 내겠다는 이 약속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이 사라라는 여자, 힘든 여자 같아요. 예, 네. 이런 마누라 힘듭니다. 아시겠죠? 자, 웃어도 아들 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 근데 이 사라라는 여자는, 이거 못 쓰는 여자야, 이. 아시겠죠? 자, 뭐라 그래요?
사라가 두려워서 뭐요?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이제 사라가 튀어 나왔어요 장막에서 튀어 나와 가지고 하나님 제가 안 웃었는데요.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그냥 그대로 뭐요? 볼태기 한 대. 아니 세상에 자기가 웃었어. 근데 하나님이 알아. 알고도 아들 준다 그랬어.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이요. 어? 그리고 그들도 그 아들을 가지고 싶어 안 싶어? 아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 둘 사이에서. 평생을 기다린 아들인데. 그만큼 아들이 중요할 텐데도 결국 이 사라라는 여자는 아들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요? 아들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이런 여자 골때린 여자요. 아들보다도 지 자존심이 더 중요해. 아시겠죠? 하나님 저를 어떻게 봅니까? 저보고 웃었다고요? 이 골때린 여자 아니요? 아, 이러니까 이 사라라는 여자는 옛날부터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고 산 여자예요. 그래서 평생 애가 없었는지도 몰라. 맨날 스트레스 받고 있으니까 유전자 뭐예요? 꺼져가지고. 맞아. 좀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잘 하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뭐가 더 중요해요? 자존심, 체면. 나는 절대로 안 웃는 여자야. 왜 나를 보고 웃었다 그래? 와, 그러니까 보통 여자 같았으면 뭐 자기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간에 일단 하나님이 뭐요? 아들을 뭐요? 준다 그러면 그거 이제 제가 웃기로 웃었어요. 근데 아들 주셔서 고마워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야 되는 거. 예? 네? 그렇죠? 근데 이 여자 이거 골치 아픈 여자예요. 예. 네. 자, 그래서, 어찌 아니하였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기 보면, 자, 글자로는 아니라, 네가 뭐요? 웃었느니라. 여러분. 자, 아니라, 네가 웃었다. 사라는 안 웃었다. 하나님은 웃었다. 그러면 아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아들 있어야 돼?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주는 거지, 여러분. 안 웃었다. 하나님 뭐요? 웃었다. 그럼 아들 끝나는 거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태어났다고! 아시겠죠? 이야! 응. 이것이, 그래서, 여기 보면,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할 때, 이때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표정이 중요한 겁니다. 안 웃었는데요.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네가 웃었다고 이년아 그랬을 때. 아시겠죠? 예. 네. 그런데 네.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라를 쳐다보고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는 눈빛으로 그래도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어조로 그런 표정으로 살아보고 살아야 네가 웃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 한마디에 사라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분인 줄을 거기서 뭐요? 알게 된 거야. 거기에서 막 사라는 뭐요? 이 머리에서 무슨 소리가 났게? 뿅 소리가 나버렸어. 이야, 자기가 그렇게 말이 하나님한테 대들어도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 뭐요? 웃었다고. 막 여기서 사라의 유전자가 어떻게 됐게? 파바바바 가진 거야,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참 그런 꼴불견 여자한테 하나님이 끝끝내 자기가 네가 아무리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라 같은 여자는 뭐 없는 여자요? 이제 싸가지 뭐 이런 거 하잖아. 또 뭐 싸가지에다가 얌체에다가 예 네, 아주 좋아하기 어려운 여자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뿅 가게 만들어 버렸어. 꺼졌던 유전자 다 켜지게 만들었어. 그래서 아들이 생기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원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나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고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자 그래서 아들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다. 자, 여기서 이제 26절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뭐요? 웃게 하시니 나로 이렇게 기쁘게 하시니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을 이렇게 기쁘게 하신단 말이야. 왜 이제 사라는 그 바람에 자기가 얼마나 참 웃기는 여잔 줄을 자기가 깨달은 거야. 뭐 앞에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서 드디어 사라가 깨졌다, 이 말이야. 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뭐 듣는 자가, 뭐를 듣는 자가, 예, 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내가 이 얘기를 사람들에게 해주면, 야, 아들이 낳네요. 어? 아니, 90세가 넘었는데 경소견인데도 아들이 낳았네요. 어? 그렇게 하면 내가 할 말이 많다, 이거야. 아, 그래서 내가 웃고도 안 웃었다 그랬고, 어? 아무리 그렇게 싸가지 없이 굴어도 하나님은
나한테 한 약속을 뭐예요? 지키시니 하나님이 이런 그래서 오늘 내가 90세가 넘었는데도 이 기쁨을 누리게 해주고 이 나로 웃게 하시니 그러면 그 사라가 해주는 하나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모두 뭐요? 자, 다 내 이야기를 하나님 얘기를 할 때 내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는 말은 그냥 웃는다가 있는 얘기가 아니다. 다 뭐를 알고 깨닫고 이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 그런 분이구나. 아 역시 하나님이 인간을 뭐요? 섬기시는 분이란 것을 깨닫고 다 함께 웃으리라 기뻐하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뭘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무리 싸가지 없어도 우리를 그렇죠 변화시켜 주시는 기쁨을 주어서 사랑을 주어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다 켜 주셔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지 않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저녁에 보았습니다. 참 믿지 않더라도 정녕 꼭이라는 그런 말씀을 사용해 가면서 믿지 않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그렇게 애쓰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고 또 아무리 정말 이 몹쓸 모습을 그 불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도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셔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감동케 하셔서 결국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2부 세미나에서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2부 세미나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당신의 아들과 딸들의 그 꺼진 유전자들을 당신의 생명으로 켜주셔서 정말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확실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가능할 수 있다는 것 역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역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